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을 생산하는데 올해부터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.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높이고 있지만 수출용 포탄 생산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. 여기에 폴란드까지 한국 측에 연간 1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공장 건립까지 요청한 상황. 지난해부터 유럽연합 중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를 물색하던 하나의 최종 선택은 스페인. 다양한 종류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데다 유럽 여러 나라에 탄약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. 스페인에 탄약 공장이 건립되고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지면 한국이 스페인을 거점으로 유럽의 탄약 보급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